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이르면 다음 달에 타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차관보는 다음 달 안으로 FT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캐 FTA와 관련해 캐나다에서는 최근 자동차 업계가 추가 보호장치를 요구하며 정부에 압박을 가한 가운데 수출업계에서는 조속한 타결 촉구 서한을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캐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진행됐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출입 문제로 인해 중단됐으며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재개돼 지난달 캐나다에서 15차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